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? 9월 27일 금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어제 저희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이제 12단 HBM3E 첫 양산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HBM3E 이제 5세대죠. 여기에서 이제 12단까지 가서 이거를 양산을 했다라는 게 지난 3월에 8단짜리를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6개월 정도 걸린 거죠. 12단을 갖고 또 지난번에 며칠 전에는 또 SK하이닉스가 12단 이상의 즉 16단짜리 HBM3E 개발을 했다라는 걸 좀 전해졌습니다. 결국 보면 최근의 추세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은 53% 정도,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38% 정도 되고요. 근데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무색하리만큼 앞서가고 있다. 그러니까 첨단 HBM 쪽에서의 기술력은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적어도 HBM 시장에서만큼은 마치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그 격차를 좀 벌려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번 그러니까 12단짜리 양산을 계기로 또 16단짜리 개발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제 이 다음에 이제 6세대 즉 HBM4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들과의 기술격차가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차세대에서, 즉 6세대에서도 SK하이닉스가 기존에 있는 TSMC 또 엔비디아와의 삼각동맹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경쟁사들과의 이 기술격차를 벌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, 즉 기반을 더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기사의 의미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만큼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반도체 주가들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예상보다 좋았죠. 무엇보다도 3분기,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이제 3분기였고 4분기, 그 다음에 내년 쪽에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좋았던 점이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전향이 될 것이냐. 특히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.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인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가 11조 대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6조 대로 2분기보다는 분명히 다 증가를 합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조까지 그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가 좀 11조 대로 한 20%까지 떨어진 게 일단 눈에 띄죠. SK하이닉스는 시장 컨센서스과 실제 지금 다시 좀 조정된 전망치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. 대략 한 1000억 정도 차이 나니까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시장에서의 어떤 전망치가 자꾸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이제 이 차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BM을 중심으로 한 AI 관련된 이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범용 현재로서는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물론 뭐 SK하이닉스보다 크게 높긴 합니다만 일단 좀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후 주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게 이제 이데일리가 오늘 이제 약간 기획성이긴 한데요.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이제 일단은 좀 구조적인 고질적인 문제점이죠. 왜 실적도 좋은데 우리나라 종목은 주가가 자꾸 떨어지느냐?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획 기사를 낸 걸 있어서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표를 하나 보시죠. 이 표 내용은 뭐냐면. 시장에서 나온 그 증권사의 전망치 컨센서스하고 실제 나온 수익률과 비교를 한 그 괴리감, 실적 괴리율 상위 종목을 좀 해놓은 겁니다. CS윈드, SK바이오팜 쭉 돼 있죠. 2분기 실적 괴리율이 CS윈드 같은 이 신재생에너지 대표주죠.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. SK바이오팜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났었고 한국가스공사, 한화시스템, LS, 에코에너지 등등등 뭐 한 7, 80% 정도 이렇게 실적 괴리가 차이 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. 이거는 뭐 시장에서 예상을 잘 못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 예상치가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는 그만큼
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그랬을 때 8월 달에 이제 이들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보니까 괴리율 1, 2, 2, 2, 3위까지는 주가들이 다 꽤 올랐습니다. 33%, 34%, 18%. 이게 8월 한 달 동안 오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거죠.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예상을 할 만한 건데 그 밑에 4위, 5위, 6위권 쭉 보면요. 다 실적 괴리율은 80% 전후가 될 정도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는 2%, 3%, 5%, 6%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런 거냐? 이데일리가 이제 취재해서 내놓은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시장에서의 실적보다는 미국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.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미국 시장이 만약 오늘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실적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시장에서 묻혀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,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에이, 오늘 미국 시장 안 좋으니 뭐 우리 시장 볼 거 없네.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결국 이제 약간 도매금으로 폄하된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입니다.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대외 개방형 구조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어떤 돌발 변수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좀 취약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온전히 미국 기업들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주가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건 참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이대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자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뭐 금투수 관련 얘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그렇고요. 결국은 우리의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이 구조적인 어떤 개선 방법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또 제도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뭐 상법 개정도 그렇겠고요. 그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 수밖에 없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 매수가 어제 75만 원 올려서 공시를 했고요. 이제 오늘부터는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의 이제 시간이 됐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 4일 동안 이제 최 회장 측에서 고려아연 측에서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. 어제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오늘 아침에도 다른 뭐 여타 조간지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한화그룹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.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봤던 다른 기사에서는 KKR,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. 여기가 고려아연 측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반격카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고려아연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격카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그룹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얼마 전에 김동관 부회장, 하나그룹 부회장과 만났다는 얘기도 있었죠. 한화그룹 측에서는 이제 한화 에너지입니다. 한화 에너지가 지금 한화그룹 삼형제가 100%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좀 불협화음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이 24일과 그다음에 어제 2천억씩 그 기업보험 발행을 했거든요. 합쳐 4천억이죠. 이 자금을 가지고 한화 측과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안 공개 매수를 할 텐데 대안 공개 매수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. 어제 이제 MBK연합군 측에서 15만 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그보다 더 높게 해야지 공개 매수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고려아연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주당 한 80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이제 앞으로 나흘 동안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동안 고려아연 측이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 또 MBK연합군 측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한 4일 정도는 이 고려아연 카드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